많은 학교들이에요. BU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US 뉴스 기준으로는 4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상위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부모님들한테는 이게 좀 낮은 위치에 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결코 들어가기 쉬운 학교가 아닙니다. 올해 이제 합격자 SAT 평균이나 GPA 평균을 발표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제 Average Rank in High School.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내신을 위치한 학생들이 이제 합격이 됐느냐 봤더니 상위 6% 정도 이제 합격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GPA로 환산을 했을 땐4.0 만점에 3.8이나 3.9 정도 된다는 거고, SAT 평균은 1480, 그리고 ACT 평균은 34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에서 대부분 BU에 합격이 됐는데, 일단 BU에 합격을 못했던 학생은 이제 SAT나 이제 GPA가 상당히 좀 낮았고, 그 학생이 사실 나중에 컨설팅 끝나고 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아, 쌤, 솔직히 저는 BU 붙을 줄 알았다고. 근데 이 학생의 평균이 GPA가 3.5였고, 이제 SAT가 1380이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웨이리스트가 걸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예 이제 토플 80점 대고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학생은 이제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를 정말 많이 써요. BU 같은 경우에 팬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제가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BU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프츠 이제 30 US 뉴스 기준으로 30위에 위치한 학교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제 JT 더 이제 어드미션 딘이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SAT나 ACT를 내지 않는 학생들이 있더라도 안 내는 학생들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패널라이즈 하지 않겠다. 근데 입시 결과 올해 봤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SAT나 ACT 없이 합격을 한 학생들은 총 합격생의 40%밖에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50%는 이제 SAT나 ACT가 이씨 냈고 50%는 SAT나 ACT가 없이 냈는데 보시면은 이제 합격생의 40%밖에 없이 합격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패널라이즈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제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차별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로 차별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이 비율은 50대 50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BU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표를 했을 때 SAT, ACT 없이 합격한 학생은 총 합격생의 40%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넣은 학교가 이제 미시간하고 이제 조지아텍. 이 학교들은 이제 탑50 학교 중에서 주립대들 중에서 한국 학부모님들한테 팬덤이 상당히 큰 학교들입니다. 근데 이 학교들의 전형이 얼리 액션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수시 전형이 있는데 이제 웬만한 좋은 학교들은 얼리 디시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붙으면 와야 되는데 이 학교들은 아, 너희가 붙어도 오지 않고 돼도 나머지 학교랑 비교해서 나중에 결정해서 알려달라라는 policy를 채택하고 있는 early action policy를 채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early action policy에 대한 되게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형이 regular보다 항상 유리할까? early decision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붙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early decision은 거의 99.9% 레귤러 전형보다 유리해요. 하지만 얼리 액션을 쓰는 좋은 주립대들, 미시간, 조지아텍, UT 어스틴 이 학교들은 얼리 액션 때 내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텍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 디시전이랑 얼리 액션 합쳐서 작년 기준으로 어드미션 레이시 21%였는데 얼리 때의 합격률은 14%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제 조지아텍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를 스템으로 쓰는 친구들은 이제 세이프티로 조지아텍 스템을 쓰거든요. 그리고 조지아텍을 넣고 싶은 학생들도 준비가 안 됐는데 조지아텍 얼리 액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되겠어요? 하버드를 넣고 조지아텍을 세이프티로 쓰는 상위권 학생들이 다 붙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텍이나 미시간, UT 어스틴 같은 경우에는 early action에서 넣는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텍 early action이나 미시간 early action이나 UT 어스틴 early action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덜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GPA나 어플리케이션을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regular decision에 넣어서 합격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마음만 급하다고 10월 달에 early action 이 학교들 다 넣어버리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 컨설팅 학생들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넣었다가 낭패를 본 학생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21위부터 50위권 대학교들은 사실 이제 이 학교들은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섹터를 나누는 게 맞다. 그러니까 탑 20, 30로 구별을 하고 탑 31에서 50로 구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요. 에몰이나 USC나 카네기 멜론이나 터프치나 조지타운은 US 뉴스 기준으로 탑20 밖에 있지만 사실 이 학교들은 탑20 학교들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은 예외적으로 되게 좋은 컬리지들이 하나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NIU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경영대 중에 하나인 스톤 스쿨이 있죠. 그리고 USC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감독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USC 시네매틱 아트 스쿨 같은 경우에는 USC 안에 있지만 따로 분류를 해서 보는 게 맞고요.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도 컴사 학교를 따로 분류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의 안에 메이저를 다 같이 보는 게 아니라 NYU에서는 스턴 따로, USC에서는 영화학교 따로, 카네기 멜론에서는 컴사 따로 이렇게 보셨고 접근하라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단순히 탑50 입시가 더 어려워졌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데이터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에몰이나 USC 아까 제가 케이스 스터디 들었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사실 왜 미슬리딩 할수 있냐면 SAT 없이 그냥 질러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 컨설팅 학생들 중에서도 그냥 토플 점수만 있고 이 학교들 그냥 질러봤어요. 어차피 입시 결과가 앞단에서 좋았고 레귤러 단에서 더 낮게 쓸 이유가 없어서 이 학교들 그냥 질러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드미션 레이즈는 내려갔을 수도 있어도 SAT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찔러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입시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최근 3년 전부터 그냥 입시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플렉시블이나 옵셔널 학교에서 왜 SAT를 내야 되는지. 일단은 합격자 구성의 30%에서 40%가 이 학교들의 SAT, ACT 없이 봤습니다. 근데 USC나 조지타운이나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탑50 대학을 많이 못 보내는 고등학교라면 SAT나 ACT 응시를 통해 객관적인 합격 능력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문고에서 자기네들 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1년에 내부적으로 몇 명을 받아야겠다 이런 게안 보이는 티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학교들을 하나도 못 보내는 고등학교에서 GPA가 만점, 전교 1등이라고 쓰면은 이 학교들은 이 학생이 SAT를 봤었으면 우리가 좀더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를 할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어드미션 오피서들의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미국 소재 공립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 사정관들에게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GPA로만 학생을 평가하는 게 가능해요. 탑스쿨일수록. 하지만 역사가 짧은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GPA로 평가를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학교들을 지원을 하려면 SAT나 ACT를 보는 게 이제 마땅하고요. 일단은 합격자 스펙을 분석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간략하게만 보시고 일단은 시간상의 이유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서 저희가 5분 정도 일단 쉬고 다시 돌아와서 캘리포니아 대학들 분석, 그리고 탑 20 대학들 분석을 하겠습니다. 11시 57분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세션 때 같이 이제 go over 할 거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 꼭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점 있다면. 네, 다시 이제 시작할 거고요. 이 자리 쉬는 시간을 빌려서 잠깐 저희 폴 컨설팅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컨설팅 프로그램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올해부터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컨설팅 등록을 하셔야겠죠. 대상은 이제 11학년이고요. 좀 자랑 아닌 자랑을 제가 좀 하자면 작년에 환불이 0건이었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작년에 입시 때 컨설팅을 받고 환불을 요청했다는 구절을 찾을 경우 제가 100만 원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제 그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중간 나이기 때문에 소통이 좀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도 좀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또 원하는 바를 좀어그 중간에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이거는 뭐 저만의 뭐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나이대가 이제 중간 나이대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세이도 제가 직접 챙겨줍니다. 이제 총괄을 하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에세이까지 제가 되는 헤드 컨설턴트고
심지어 저는 이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 매일 SAT 단어를 100개씩 저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도 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 학생들을 소중하고 제 학생들을 이제 합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포 학생들도 지금 등록이 몇 명이 돼 있는데 그 학생들은 제가 영어로만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셨지만 앞서서 이제 컨설팅 내용 이제 내용들이 보면 세미나 내용들이 되게 통계적이죠. 저는 이제 되게 통계를 좋아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이제 과목이 통계이기도 했고 통계적인 접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통계들을 사용할 때는 저